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리아 서킷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넥슨게임즈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보합권장의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드디어 2,500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저항선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올려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어느 한 몇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갔다라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절 이후에 휴장 이후에 이제 첫 개장이 된 모습인데 반도체 섹터는 우리나라 시장과 동일하게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굵직한 이슈인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CPI 지표에서 5%대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페드워치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이번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일단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 역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업종이 골고루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2차전지나 반도체 섹터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 2,500포인트는 금방 또 깨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업종들이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줄 때는 그동안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리오프닝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소외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예상을 해주시면서 자 2,500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자 어제 2차전지와 반도체 주의 매수세가 좀 몰렸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셀 업체들의 선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난 반감에 삼성전자의 감산 분위기로 인해서 결국 반도체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죠.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셀 업체이죠. 2차전지 셀 업체가 AMPC, 즉 세액공제라든지 현금 환원을 통해서 영업이익에 드디어 예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약 1,000억 원 이상의 AMPC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인 그 셀 업체들의 현금 흐름의 개선 그리고 투자 여력의 확보로도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시장의 큰 특징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윗방향을 가리킬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CPI가 대기를 하고 있고 주말
오늘부터 미국 금융권의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실적 부분이나 CPI는 이미 오픈된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큰 흔들림 없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갖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기가 계속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이 돼 있고 또한 종목별로도 큰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웨덴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리아 서킷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PCB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테라닉스, 결국에 특수 PCB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인터플렉스는 FPCB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패키징 사업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순환매로서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감산과 함께 좀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에서도 201선 자리를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저가에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순환매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노리시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코리아 서킷트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트 실적이 좋아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15,740원의 좀 종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초가부터 15,000원 초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17,300원 자리에 전고점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도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이상권에 대한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트 목표가 18,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오늘의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을 조금 관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미국 AMPC에 대한 수혜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도 미국의 약 20기가와트의 현재 기준 캐파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AMPC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약 4천억 정도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1분기에 SK온의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직까지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예상이 되지만 이런 AMPC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흑자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과거 저희가 LG화학의 자회사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에서 수율을 성공적으로 잡고 흑자 전환했을 때 굉장히 배터리 가치를 크게 반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라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결론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IRA 수혜가 기대되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